수 있다. 남분에서도 금관이 출토됐다. 그러나 이것은 순금이 아닌 금동으로 만든 관이다. 금동관 이외에 은관도 출토됐는데 여자의 무덤에서 나온 금관에 비하면 장식도 단순하고 규모도 작은 편이다. 거대한 능의 규모나 화려한 유물들이 이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데 최고의 귀족이거나 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무덤에서 왜 남녀의 유물에 차이를 둔 것일까? 이 무덤은 여러 가지 출토유물로 볼 때 부부의 무덤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인 남자의 무덤에서는 금동제의 관이 출토되었고 북쪽인 여자의 무덤에서는 순금제의 관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해의 차이로 볼 때 북쪽의 여자 주인공의 신분은 적어도 남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신분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남녀의 유물을 통해 당시 신라 여성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고대 신라 여성의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남자보다 신분이 높은 여자는 결혼을 해도 그 지위가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의 선도산. 이 선도산에서 당시 신라 여성의 지위를 알려주는 또 다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운제 부인이라고 하는 신라의 여성에게 제사를 지냈던 제단터가 남아있는 것이다. 운제 부인은 신라 2대왕인 남해왕의 왕비였다.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는 운제 부인은 선도산에 산다고 해서 선도산 성모라고도 불렸다. 지금도 제단터에선 조선시대의 기와부터 신라시대의 기와조각까지 발견되는데 오랫동안 이곳이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이 선도산 성모가 얼마나 추앙받아온지에 대해서는 삼국유사나 조선왕조시대 때 편찬된 동경작기를 보면 제사관계 기술이 바로 천벌에 나타날 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진평왕 때의 그 어떤 비구니가 절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영험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록도 있고. 이런 운제 부인뿐만이 아니라 당시 신라에서는 박혁거세의 부인인 아령 부인, 박재상의 부인인 치술 부인도 국신으로 섬겼다. 이렇게 여성을 국신으로 숭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그 자신이 바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때는 여성이 신모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이 국가의 제사를 직접 주관했던 경우도 있었다. 제2대 남해왕이 시조인 혁거세의 사당을 만들었다. 그 후 왕의 누이인 아로가 제사를 주관했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신라는 어떠했을까? 고구려에서는 추모왕의 어머니였던 유화부인을 부여신으로서 고구려 말기까지 숭배하게 됩니다. 유화라는 말은 몽골에서는 샤만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즉 유화부인은 재상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곡물의 여신, 대지의 여신, 생명의 여신, 또 물의 여신으로서 숭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성을 신으로 숭배하던 전통은 백제에서도 발견된다. 고구려 추모왕의 부인인 소선호는 자식들과 함께 백제를 세우는 데 큰 힘을 쏟았다. 나의 어머니는 당신의 재산을 기울여서 국가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 그 공로가 하늘과 같다. 이런 소선호가 죽자 백제에선 나라가 위태로워졌다며 도읍을 옮긴다. 그리고 사당을 세운 후에 국모로 숭배한다. 이렇게
세 나라 전부 여성을 국신으로 받들거나 제사장을 지냈던 전통이 남아있었던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신분이 결코 낮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초기까지만 이어진다. 그렇다면 유독 신라에서만 여성을 숭배한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고구려 백제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과 선진 문물의 수용을 빨리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전통이 점차 흐려졌고, 신라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통 문화가 강인하게 오랫동안 존속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은 불교 문화의 수용이나 유교의 수용에 있어서도 고구려나 백제보다 뒤늦었다는 점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겠습니다. 여성을 국신으로 숭배했던 사회, 또한 여성이 제사장으로 군림하던 전통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회, 이런 신라의 전통은 여왕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됐을 것이다. 신라 사회는 대대로 여성을 신성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바위는 경상남도 울산군 강동면 천전리에 있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에 신라시대 여성들의 지위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을사년에 이 사탁부 소속의 갈문왕이 놀러왔다. 근데 그와 함께 온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는데 어사추여랑 왕이다. 자, 이번에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도 같은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을사년, 즉 525년에 이 사부지 갈문왕과 그의 누이 동생 어사추여랑 왕이 이곳에 놀러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겨놓은 그런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갈문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아주 가까운 친척에게 그 내려주는 그런 명예적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사추여랑 왕이라는 이 글자입니다. 여성에게도 왕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바위에는 그때 함께 왔던 이 귀족들의 이름들도 새겨져 있는데 여길 보면 일길간지라는 관등을 가지고 있는 영지지의 처 거지시해 부인, 그리고 사간지라는 관등을 가지고 있는 진육지의 처 아육모홍 부인도 함께 왔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귀족들과 함께 그 부인들도 같이 유람을 왔고, 특이할 만한 것은 이 부인들의 이름을 모두 실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왼쪽에는 또 다른 귀족 부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리등차 부인과 사효공 부인. 이 바위에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왔던 여성들 중에는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런 여성도 있고, 또 다른 귀족 부인들도 자신의 이름을 실명으로 떳떳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실명으로 밝히고 사용하고 있다는